아 근데 너무 지금 남창이 조세호 얘기를 많이 하네요. 아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예, 영화 얘기 한 1분 하고 아니, 어쩔 수 없어요. 영화 얘기 많이 한다고 그게 뭐 또 다 이렇게 나가지도 않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하면 돼요. 야 근데 이광수 씨가 그 나오는데 이광수 씨가 난 그 웬만하면 이동욱 씨가 이렇게 또 예? 홍보 나온 김에 같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아 좀 예, 그러길 바랬는데. 그러니까. 또. 아 광수 씨도 요즘에 드라마 촬영 시작해가지고 아 그런가요? 네. 아, 근데 정말 아 내 얘기 좀 해 아, 할게요. 아 내 얘기 좀 해. 제가 조세호 남창이 이광수 얘기 좀 그만해. 기자가 있어 다. 아 지금 다 나랑 근데, 친한 친구들이라 그런 거 아니야. 지금 할게요. 오케이 할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동욱 씨가 벌써 이제 데뷔 23년 차입니다. 네, 그렇게 됐어요. 와, 시간 진짜 빨리 가네. 그 중에 도깨비라는 작품을 이제 뭐 사실은 빼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저승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아직도 많이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예. 오래오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이제 도깨비에서 우는 장면만 이게 좀 20번이 넘었다고 그래요, 동욱 씨가.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열몇 번 하여튼 예. 가장 힘들었던 울음 씬은 뭐예요? 과거의 제 그 사랑이었던 그 그림이 그려진 족자를 아. 보면서 그냥 그림을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진다. 아. 이게 뭐가 없잖아요. 전에 아무것도 없이 예, 그냥 이렇게 그림을 딱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진다.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좀 힘들었어요.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거? 아, 그러니까 미리 막 이렇게 끌어올려 놓죠. 예, 감정을 막 아, 눈물이 그냥 바로 범무 떨어질 수 있게. 네, 막 어떻게든 막 이렇게. 근데 또 촬영을 하다 보면 그 캐릭터 그 내용의 동화가 돼서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나. Friday